여러분 제가 영광에 왔는데 큰 강아지 한 마리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무안으로 다시 가려고요. 어? 막아놨네? 여러분 무안을 왔는데 공사하나봐요. 그래서 막아져 있어요. 어떡하냐? 형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거기가 워낙 유명해서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해. 우선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까워서 다행이에요. 따란. 제가 노지 차박을 하고 싶은데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서 파워뱅크가 없으면 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에코플로우에서 파워뱅크 제품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4km 우회전하세요. 네, 내비는 말이 너무 많아. 아무튼 지원해 주셔서 오늘 노지 차박을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같아. 어, 죽겠네. 껌 줄까? 껌 줄까? 껌? 아, 쳐놓으니까 너무 좋다. 앞쪽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뒤로 왔는데 뒤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바람이랑 땅이 모래여가지고 40cm 팩으로 봐가거든요. 지금 여기가 너무 아파. 여기가 너무 아파. 뒤로 와도 앞에 바다가 보여요, 지금. 나 이거 안 했다. 아니 잠깐만. 가자 가자. 잠깐 비켜봐. 이리 와봐. 오, 좋은데? 평탄화가 된 것 같아, 강아, 그치? 그치?
원래 제가 전기 장판을 2인용짜리를 샀었거든요. 사막할 때는 2인용짜리는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싱글짜리 하나 샀어요. 어때? 좋지? 잠깐만, 알겠어. 가자. 가자. 여기 올라오면 어떡해? 내 강아지. 자, 폭신폭신. 아이, 폭신폭신.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파워뱅크가 에코플로우 리버 프로 파워뱅크 제품입니다. 용량이 720W시고요. 저 혼자 사용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하진 않은데 혹시 가족캠을 하시거나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버 프로 전용 배터리가 있어요. 추가로 장착하시면 용량을 두 배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한 단계 위 버전 델타 1300 제품은 1260W인가 용량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무게는 7.6kg 강이보다 1kg 더 많이 나가요. 혼자 쉽게 들 수 있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파워뱅크 하면 약간 완전 이렇게 각져가지고 만지기 무서운 느낌의 그런 배터리 덩어리? 덩어리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에코플로 제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계 같은 거 만지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쉽게 작동이랑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배터리 충전을 해야 돼가지고 배터리 충전 먼저 할게요. 얘는 랜턴이 이렇게 USB-A 타입이랑 C 타입 급속 충전. 특히 LCD 화면이 보기 쉬운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깔끔한 것 같아. 언제 일어났어?
장어 구울 동안 햇반을 인덕션으로 데울게요. 캠핑용 인덕션인데 약불은 300, 강은 600. 인덕션을 키니까 시간을 2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바뀌었어요. 전자제품을 꽂을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뜨거든요. 여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옆에는 남은 배터리 잔량이 떠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안 써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카메라 배터리 충전을 한 줄 알았는데 전원을 안 켰었나 봐요. 지금 배터리가 다 0이에요. 이것도 지금 2% 남았어. 그래서 급속 충전으로 지금 바꿔가지고 충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 햇반 될 때 동안 카메라 꺼놓고 있을게요. 햇반은 번호로 했어도 되긴 한데 배터리가 많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인덕션으로 데웠거든요. 84% 남았어요. 밥그릇을 안 가지고 와서 쟁반을 먹어야 돼요. 뭔가 감성 있을 것 같아. 캠핑장이 보통 전기 제한이 600까지잖아요. 드라이기나 고전력 제품들은 캠핑장에서 못 쓴단 말이죠. 저는 드라이기를 샤워실 가가지고 할 수 있는데 강의가 혹시 우중 캠핑이나 갯벌에 발이 젖는다든지 하면 드라이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파워뱅크가 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을 해왔었어요. 에코플로우 제품들은 엑스부스트 출력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600부터 최대 1800W까지 소비 전력이 높은 전자 기기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기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비를 쓴다고 해도 발이랑 꼬리랑 얼굴은 젖는단 말이죠. 감기 걸릴까봐 걱정돼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음에 그렇게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다가 갑자기 생각났어. 제가 내일 아침으로 피자를 여기 해먹을 거라 닦고 있어요. 새로 산 장판이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고온으로 해놔야 따뜻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고온으로 전기장판을 쓰면 8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잘 때 취침 모드로 하고 잘 거예요. 강에는 올려줬더니 이불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리 잡고 어이구 그래 자리 잡았어요. 잘 것 같아. 곧 약 먹어야 되는데. 강이 아니야. 문소리 아니야. 문소리 아닌댕.
잘 있어. 다 먹었다. 잘 있어. 내려올 거야? 이건 싫어? 이건 싫어? 강희가 아무래도 내일 아침까지 계속 잘 것 같아서 화장이랑 지우고 들어가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먹고 산책 가자. 침보드를 안 해놓고 자가지고 지금 2% 정도 남았습니다. 더워서 깼어. 강희가 토를 해가지고 공복토 같긴 한데 내일 주사 맞을 날이거든요, 에디스. 그래서 그냥 아침이랑 안 먹고 산책 가자고 하길래 우선 짐 정리 다 해놓고 산책한 다음에 바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자석에 가서 자고 있어.
강아. 어때? 바다 냄새 맡아, 바다 냄새. 힘들지? 계속 돌아다녀서. 이야, 강이 진짜 더럽네. 집에 가서 목욕해야겠네, 강아지. 지금 너무 멀리 걸어와서 좀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산책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갈까? 우리 이쁜이 갈까? 가자. 거기 아까 봤잖아. 뭐해? 싫어. 집. 잘했어. 그럼 저희는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강이 졸려.